오늘 농부의 밥상에서는 가장 먼저 천안의 한 휴게소를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간부터 휴게소에는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소개할 천안의 유명한 농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하늘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네. 야, 제가 지금 휴게소에 와 있는데요. 그 많은 휴게소를 다녀봤지만 이런 이름의 휴게소는 오늘 제가 처음 왔습니다. 뭐냐면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입니다. 그 말은 포도가 유명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농부의 밥상은 거봉 포도로 정했습니다. 야, 정말 거봉 포도. 아, 벌써 입에서 뭔가 싹 도는데 또 한켠으로는 뭔가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봉포도라는 이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 행사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한창 수확철을 맞아 휴게소에서 입장 거봉포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및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싱싱하고 당도 높은 거봉포도를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입장에서 포도 재배하시는 농가들의 도움과 천안시의 도움으로서 지금 포도 축제 및 홍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 포도는 당도가 16브룩스에서 18브룩스 이상 나오고 식감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맛이 좋습니다. 천안이 정말 거봉포도로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매년 수확 시즌이 되면 체험학습을 위해 과수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서 오세요. 아니, 입장 거봉포도 좀 잡숴 보세요. 알도 크고. 아, 진짜 크다. 당도가 기가 막혀요. 야, 이거 진짜 크네. 네. 근데 네. 포도송에 잘 달려있던 포도를 왜 가위로 다 떼요? 예, 이게요. 희식 좀 포도 판매는데 잡숴 보시고 사가시라고. 맛 좋으니까. 아, 먼저 먹어보라고? 네. 그럼 제가 이거 먹는 것도 아무 상관없네? 네, 많이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고 우리 입장 거봉포도 천전 좀 많이 해주세요. 우와! 맛있죠?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일일이 하나씩 주산마늘로 설탕 물을 넣은 것 같다. 에, 설탕.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을 거예요. 최고야, 최고. 거울이. 거봉포도가 아주 최고예요, 최고. 제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어릴 때 먹었던 생각에서 예. 과일 맛. 아, 야. 이 옛날 조그만 포도들은 예. 그냥 이렇게 막 뜯어 먹을 뻔했거든. 예. 야, 이건 하나하나가 소중해서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아, 응? 아유, 그럼요. 하나씩 가서 그렇게. 옛날 눈가 사탕 깨미는 생각나시죠? 아, 그러니까. 눈가 사탕, 신문 사탕. 거봉, 이곳의 거봉포도는 크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름 하셨습니까? 당도가 엄청 좋아요, 이게. 아, 전국에 그 많은 땅 중에서 여기서 나는 거봉이 왜 당도가 좋은 거죠? 아, 토지가 틀려요. 아. 토지 틀려서. 네. 당도가 세요, 여기. 귀엽게. 어허. 그래서 알아주는 거예요. 야. 이걸 그냥 넣었을 때 모르는데 한번 딱 깨물면 뭔가 터지는 맛이 너무 좋다. 너무 좋지. 향기하고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매년 수확 시즌이 되면 체험 학습을 위해 과수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야, 벌써 포도 체험을 하러 온 아이들이 농장에서 뛰어 놀고 있네요. 손에 잡힐 듯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할 줄이야. 아, 야, 대단하다. 아, 야, 이런 거는 그냥 아유, 아유. 아, 딱 우리 아가들이 왜 이래 많죠. 아, 체험장이니까. 아유, 포도송이 많은 아가애들이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앞을 보고 가야지. 어디가? 포도 봤어? 포도 먹어봤어? 사진 찍어줘. 사진 하나만 찍어줄까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아이고 잘하네. 한 번 더. 옳지. 하이파이브. 귀여운 아이들이 참 많죠. 이 과수원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직접 재배한 건강한 포도를 활용해 포도를 주무르는 오감 체험. 아이들의 정서 발달은 물론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힘 쓰는 거 봐, 잘 쓴다. 자, 오이고. 제가 원래 아이들을 원래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포도를 그냥 이렇게 마음먹고 주무린다는 거는 야 정말 크면서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포도밭이 있으면 다 못 들어가겠어요. 그 대신 그걸 한번 얻어먹으려면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에 가서 엄마가 한번 사주면 먹을 수 있을까?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주무르면서 손에서 느끼는 촉감, 터지는 감각 이런 걸 다 느끼면서 체험한다는 게 세월이 좋네요. 아니면 입장의 포도가 이 동네의 포도가 얼마만큼 많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도 되고 아 애들에게는 자라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일들을 체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체험농장에서 거봉포도 맛보기가 빠질 수 없겠죠. 당도 녹기로 유명한 거봉포도를 직접 갈아서 포도주스를 만들어 봅니다. 이보다 더 신선한 건강주스가 또 있을까요? 입안 가득 달콤한 포도주스까지 맛보고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천안 거봉포도의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단체 체험은요 여기서 안전교육하고 포도교육하고 포도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거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교육도 하고요 밖에 나와서 오감체험 포도를 주무르면서 오감체험도 하고 그리고 포도를 직접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서 마셔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밭에 들어가서 포도 성장 확인도 하고 네, 사진도 찍고요 그런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수확철에 체험농장까지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때마침 농장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들어오면서 예. 야 이렇게 그늘막이 잘 돼 있는 정자 같은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걸려보내다가 자세히 보니까 포도가 왜 이래 있어요. 예. 저도 어릴 때 포도나무 봤는데 그냥 저 키 수준인데 어떻게 이걸 이 그늘막으로 조성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수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포도는 나무라기보다는 농풀성이기 때문에 이런 휴게 공간이 가능합니다. 자, 이 포도가 생산되면 판로가 중요하고 판매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 체험 공간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농민들은 어떻게 그 매스컴이나 뭐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아이들의 체험을 통해서 예? 맛있는 것을 쌓아 보내서 예. 그 분들이 가족이 다시 오게끔 부모나 가족이 예, 먹게 되니까 예, 예, 예. 예. 가족들이 와서 먹고 예. 다시 그 가족이 저희 농원을 방문하게끔 이렇게 이제 매스컴 역할을 예. 한번 그 의도하는 쪽으로 예. 체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체험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시작하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예. 많이 홍보가 됐겠네요. 글쎄요, 뭐 효과는 네.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나름대로 네. 다시 또 손잡고 가족들이 오는 모습에서 네. 조금 효과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확의 즐거움도 크지만 우리 농산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는 사장님. 사장님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입장 거봉포도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천안의 포도를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 봅니다. 바로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대형 카페인데요. 직접 그 포도밭 뷰를 즐겨보니 왜 유명한지 그 이유를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도 있을 수가 있네요. 야, 여기는 말이죠. 한 곳을 보면 푸른 포도밭이 쫙 넓게 펴져 있고 도심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카페가 야 이런 정말 푸르르고 아름다운 농촌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쉬어 가야죠. 그래요. 예.
징그러운 포도밭 뷰로 유명한 이곳. 사실 원래 카페가 들어선 이 공간이 바로 포도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변 이웃 농가의 포도밭을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밭 뷰에 어우러진 넓은 정원의 카페. 천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지요. 커피도 와인이랑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와인의 재료는 포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포도 맛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었고 천안 하면은 이제 그 입장 포도 거봉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쪽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포도 때문에. 야, 이게 좋은 사람들과 만남도 귀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귀하지만 오늘 이렇게 포도나무가 펼쳐 있는 곳에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야, 이 드라마 찍으러 댕기면서도 그렇고 이 혼자 이렇게 자연 속에 느껴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그 속에 들어있네요. 이 명절이고 이럴 때 고향을 찾아갈 때가 없다는 게, 이 시골에 오면 아, 여기에서 자라고 큰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일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게 되고, 여기 오면 아휴, 내가 좀 세월이 지나면 다시 이런 데서 어떤 기분으로 도심을 청산하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많이 하는 곳이 이런 시골 풍경이에요, 저한테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농장으로 향해 봅니다. 공기도 다르네. 공기도 달라. 야,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 에? 도심에 살면서 누가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이런 맑은 공기와 눈에 담으면 담아둘수록 좋은 이런 푸른 름을 도심에 사는 사람은 언제 한번 느껴보고. 이 생각만 해도 참 힘들 때마다 오고 싶은 곳이네. 아, 너무 좋네. 총 1,500여 평을 자랑하는 오늘의 마지막 포도농장. 이곳은 올해 작황이 좋아 입구부터 달콤한 포도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잘 정돈된 과수원 내부를 찬찬히 둘러다보니 사이좋게 거봉을 수확하고 있는 사장님 내일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을 해도 요즘은 일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거봉이 알라리 탐스럽게 익었네요. 얼마나 따십니까, 하루에? 하루에요? 새벽부터 나오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200개, 300개, 200개, 2kg짜리 200개, 2kg짜리 200개면은 400kg? 손으로 따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이거 잘못 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다니면 지금 고르고 있어요. 올해로 포도농장을 운영한 지 40여 년이 넘은 이곳. 품질 좋은 거봉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거봉을 직접 선별해 하나씩 수작업으로 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농장 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도에 봉지 씌우기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포도를 봉지에 씌워서 재배하게 된 걸까요? 일본에서 90년도에 제가 일본 우리 농협 생활하면서 이모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걔들이 이 봉지 씌우는 것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얘기를 물어봤더니 봉지 씌우는 것이 병에도 방지하고 충에도 방지한다고 해서 이 봉지를 수입해다가 우리 농가들한테 씌우기 시작해가지고 정착되기까지는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할 당시에 약 한 3분의 1 내지 3분의 2만 씌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다 씌우고 나니까 익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가가지고 그이듬에는 좀 저 뭐
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반만 씌우는 걸로 해서 계약해서 시작돼가지고 그게 우리 농가들한테 정착되기까지는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탐스러운 포도에 손이 절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잘 익은 포도를 고르는 것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 봅니다. 분명 알이 크고 실에 한 입에 먹었는데 너무 새콤하더라고요. 도대체 맛있는 포도 고르는 방법이 뭔지 여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이게 따는 게 내가 그냥 와서 아무렇게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잘 익은 걸로요. 맛있게 익은 걸로. 맛있게 익은 걸로를 봐서 알아요? 알죠. 이렇게 색깔 난 거. 아, 색깔로 보고. 검은색보다 자흑색 거봉이 더 잘 익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거봉 고를 때 참고해 보세요. 터지면 안 돼. 와, 이거 바로 더 드셔도 상관없어요. 예, 드셔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 맛있다. 약 한 20%까지 나와요, 지금 현재. 아까 저한테 포도를 따주실 때 위에 거를 따주시더라고요. 네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 위에 거의 당도가 조금 낮습니다. 밑에 거보다. 아, 그래요? 예. 오, 거봉하고 다른 포도도 다 그렇습니까? 샤인 같은 경우는 위하고 밑하고 한 2% 차이가 납니다. 어, 이제 거봉은 그렇게.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고요. 그래도 위에 게 달다. 예, 그래도 위에 게 조금 달다. 제가 위에 걸 뗐습니다. 예, 예. 딱 넣어서 팍 터지면 안 돼. 딱 먹고 나서 표피하고 알하고 딱 분리가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포도. 그게 붙어 있어야지. 아, 그게 붙어 있어야지 탁 터지면은 잘못된 포도라고요. 껍질하고 알하고 싹 분리되는 게 많던데. 옛날 그 거봉 말고 이런. 그건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특히 포도나무는 과수나무 중에서도 관리가 까다롭고 나무를 심고 첫 열매도 4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평수는 1500평이라고 하죠? 1500평이요. 그럼 네. 나무 숫자는요? 나무 숫자는 약 한 300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300주. 원래 포도를 한번 심으면 네. 한 해 심으면 그때부터 바로 수확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네. 이거를 해서 심어가지고 길러서 그 이듬해 어느 정도 분지받아서 그 다음 연도에 몇 개 달려서 한 4년 정도 돼야 정상적으로 다 됐을 때 아 어떤 그 품질로서 나올 수 있는 면이 되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일찍 하면은 쉽게 따지면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애늙은이가 되면은 시늙잖아요. 어? 이것도 역시 나무도 충실하게 연수 차가지고 길렀을 때만이 이게 오래 지속이 되는 거지. 이거를 1년, 2, 3년에 얼른 확 키워가지고 달려다 보면은 좀 초등학교도 그치고 중학교도 그치고 아 그러면 그치고, 대학교도 그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정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도 종류는 샤인 머스켓인데요. 사장님도 좋은 수입원이 되는 샤인 머스켓을 일부 재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1500평 중 1300평에서 거봉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장님이 거봉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국 생산량의 약 한 60% 이상이 샤인 머스켓으로 돌아간 거고 나머지 30% 고기 범위 내에서 거봉이라든가 캠벨이라든가 여타 품종으로다가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거봉만큼은 계속 주는데 저희 그 입장 기용만큼은 입장 거봉에 대해서는 처음 당초에 일본에서 갖다 심을 때 입장이 제 시초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약 한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이 거봉이라는 것을 명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입장상 휴게소가 거봉 휴게소로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만큼 천안 지방의 거봉이라는 이 특성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의 그 사명감이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거봉에 대해서는 저는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1500평을 하면서 한 300평 정도는 저도 샤인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1200평은 끝끝내 저는 이 저 거봉에 대해서는 좀 명목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의 그 명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가득 수확한 거봉을 싣고 이번에는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입장 거봉포도 축제 때문에 평소보다 출하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작업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포장까지 깨끗하고 꼼꼼하게 모든 작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장님 내외 두 분의 열정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 거봉을 이렇게 고심하신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네. 앞으로의 대표님의 꿈은요? 저는 뭐 얼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200평 내지 300평을 줄여가지고 빨간 계통으로 해가지고 삼색 포도로다가 제가 한번 해서 한번 출시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묘목을 내년도쯤이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한번 좀 하고 싶은 생각인데 자흑색에다가 거봉, 파란 거는 예, 샤인, 그 다음에 빨간 불, 붉은 계통은 예, 어떤 계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 4, 5년, 5, 6년 되고 나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되면은 2kg 한 박스에 한 송이씩 딱 넣어가지고 어떤 그 좀 어필할 수 있는 면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제가 몇 년 후에 만약에 혹시 그런 박스를 딱 보게 되면 대표님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네. 이야, 그럼 나도 기다려 꿈이 하나 생겼네. 네. 천안 입장의 거봉포도, 유명세 뒤에는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농부들의 땀방울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천안의 거봉포도가 오랫동안 사랑받길 바라봅니다. 농부의 밥상, 오늘은 입장 거봉포도를 만났습니다. 아, 최상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부의 손길과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주십시오.